1번 난이도 하. 이거 틀린 사람은 정말 푸시업해야 됩니다. 수없이 했습니다. 얘가 R이고 얘가 L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R, L, C의 직병렬 연결이에요. 임피던스 Z가 2라였습니다. 오메가 이꼴 1이고 임피던스 Z가 2라는 것은 어드미턴스 Y는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드미턴스가 실수가 나온다면 결과 Z가 2라는 것은 허수부가 없기 때문에 0이다. 그럼 이거 공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배웠던 RLC 실질적인 직병렬 연결입니다. 기억나시죠? Y0 이꼴 Y1 플러스 Y2 Z1분의 1 플러스 Z2분의 1 Z1은 R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1 플러스 Z2 J 오메가 C분의 1분의 1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지 몰라도 이게 만약에 주관식이라면 거의 맞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R 플러스 J 오메가 L로 해서 뒤집어서 공액복소 수치에서 담아 R 자성 플러스 오메가 자성 L 자성 R 플러스 J의 오메가 C 마이너스 R 자성 플러스 오메가 자성 L 자성 오메가 L의 값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지금 얘가 공진이 되면 허수부가 0 돼요. 여러분들이 허수부가 0 돼서 공진 주파수 F는 2파이의 루트 LC분의 1에 1 마이너스 L분의 CR 자성. 아마 이 공식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공식은 외우면서 왜 이걸 못해요? 허수부가 0 되면 얘예요. Y0 이꼴 R 자성 플러스 오메가 자성 L 자성 분의 R. 그럼 임피던스는 R분의 R 자성 플러스 오메가 자성 L 자성 분의 이게 임피던스예요. 이게 어드미턴스니까. 근데 얘를 보시면 오메가 C 이꼴 넘어가면 R 자성 플러스 오메가 자성 L 자성 오메가 L이고 약분하면 R 자성 플러스 오메가 자성 L 자성 이꼴 C분의 1입니다. 얘가 뭐예요? C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CR분의 1이에요. 얘가 얼마예요? 2예요. 지금 임피던스가 2라고 이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식이에요. 그러면 C는 뭐분의? ER분의 1입니다. 이거 R 이꼴 1, L 이꼴 1 마이크로페렛 10의 마이너스 6성 0.5 미리페렛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 답은 4번 그냥 최종식에 대입만 해도 답입니다. 이거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를 바꿔서 Z이꼴 2다 허수부가 0되면 공진이다 이걸 기억을 생각을 못해내요. 그래서 이 식이 유도가 안되니까 3번 1번 4번 했는 사람이 4명 5명 뿌야 안돼 4번 했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안 풀었어. 2번 갑니다. 2번은 복잡하기만 하지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얘가 1이고 얘가 2헬리입니다. 얘가 4고 얘가 2분의 1 페레트입니다. 2분의 1이 아니라 0.25 페레트입니다. 여기가 VS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I0입니다. 지금 물었는 게 뭐예요? VI 인풋 전압에 대한 요 I0의 전달함수를 찾아라. 인풋 전압에 대한 I0의 전달함수를 찾아라.
그러면 그 식으로 유도만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우선 여기 걸리는 전압, 요 절점 4I0입니다. 4 곱하기 I0니까 요 절점의 전압입니다. 그렇다면 V0는 1 플러스 2S, 1 플러스 2S 플러스 4 플러스 J의 오메가 C분의 1, 요거는 4분의 1이니까 S 4, 분자 4가 올라갑니다. 4분의 1이니까 S분자 4, 4 곱하기 S분자 4, 이게 전체 임피던스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걸리는 전압 4 플러스 S분자 4, 4 곱하기 S분자 4 곱하기 VS 끝입니다. 보세요, 전체 임피던스에 대해서 여기 걸리는 전압 임피던스 전압은 V0라고 합시다. 요 전압을 V0는 요것 플러스 자기크 나머 거더하기 자기크 분자가 잘못됐네. 분자는 1 플러스 S가 돼야 돼. 아, 분자도 맞네요. 여기 걸리는 전압이니까 4 플러스 S분자 4, 4 곱하기 S분자 4. 자, 전압 분배니까 자기 거더하기 남의 거에 자기 거 곱하기 인풋트 전압. 그러면 얘를 4I0로 나눠버리면 요거에 대한 요값 문제가 뭐예요? VS에 대한 거죠. 얘가 VI예요, S예요. 그럼 여기를 VI로 하면 되니까 바로 계산이 돼 나옵니다. 요게 4I0니까 그러면 요걸 요 식을 정리를 하면 2S 자성 플러스 3S 플러스 5분의 1이 되고 요것은 곱하기 VI는 4I0가 됩니다. 그럼 요것분에 요걸로 계산을 하면 I0분에 문제 주어진 조건이 입력 전압에 대한 I0B를 나누라. V0가 4I0 그러면 넘어오면 I0에 대한 VI는 2S 자성 플러스 3S 플러스 5분의 곱하기 4가 주어집니다. 요거예요, 요거. 답은 2번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보세요. 간단한 겁니다. VI에 대한 I0. 여기에 대한 VS에 대한 I0를 찾아라. 인풋트 전압에 대해서 여기 4옴에 흐르는 전류를 전달함수로 하여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요 전압을 V0라고 하는데 V0는 4I0입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얘 더하기 남의 거 더하기 자기 거, 자기 거 곱하기 전체 전압. 그러면 얘를 I0로 놓아서 전류에 대한 전압의 전달함수는 요 식은 정리만 하면 됩니다. 분모가 날아가니까 요 값이 남고 거기에 대각선 곱하기 해서 얘가 남았습니다. 얘를 시간함수로 고체를 하면 인수분해를 해서 역납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S함수로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답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수준은 중급도 안 됩니다. 근데 식 계산이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뿐입니다. 문제 3번입니다.